오늘은 1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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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찾아뵙어요. 수업 찾았어요. 예.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서승현 학생은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은 그 유튜브는 아니고. 진짜 웃자고 한 거. 진짜. 트위치 하고. 자프리카 TV 하고. 그 페이스북 동시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토요일 날,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당사 갔다가, 서승윤 학생께서, 예능 되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도쿄올림픽이 또 별명이 있잖아요. 방사능 올림픽이라고 웰파인 방사능 올림픽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분들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본 전역에 퍼져 있는 방사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많이 하시고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있으신데 실제로 이제 우리 선수단이 거기로 가면 되냐, 거기서 방사능에 피폭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우리 선수들 식단에 방사능이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그런 식품들이 올라오면 어떡하냐, 식단 위에 이런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사능 올림픽,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자,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대학생들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서 도쿄올림픽 불참하자 이거를 이 국민의힘 당의 결의안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사 직원들과 그리고 이제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은 대학생을 무자비하게 좀 폭력적으로 연행을 해갔던 좀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연행들 당시 경찰이 뭐라고 하면서 연행을 해갔나요? 아, 뭐 이제 사실 뭐 물어보진 않았고요. 다짜고짜 그냥 대학생이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싫었는지 뭐 이제 바로 영등포 경찰서를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다 학생을 끌어낸 거죠. 조성현 학생 그걸로 인해서 연행이 됐고 하지만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성원해주시고 또 탄원서 석방 탄원서에 함께 서명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저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 상함이? 아, 저는 김수형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네. 아, 제가 지금 보니까 가림 천막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는 것인데 좀 아까도 비웠었는데 그 인터뷰 짧게 학생들은 안에 들어가서 뭐 해? 짧게 비웠었는데 아직도 그 반입이 안 됐나 보죠. 아이고. 오늘 오전에도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순막 반입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 무자비하게 또 학생들을 끌어내고 순막을 가져갔어요. 아니 수상 중에 솔직히 그 빨간 그 천막 있잖아요. 그 자유연대 측이 설치한 거. 그건 왜? 그거 보고 엄청 처가 났어요 제가. 그건 돼요? 정로사가 어떤 곳인지를 돌아보면 사실 답이 뻔하죠. 옛날에 이제
일제강점기 세울 때부터 아니면 탄압했던 아니면 그쪽 그 집회 신고를 받아줘서 그런 건가? 아니겠죠 뭐 그냥 선택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농성은 일본을 규탄하는 거니까 이제 막아야 되고 저쪽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사실 종로경찰서가 굉장히 친일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을 뭔가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것들을 정말 많은 시민 사회단체 분들과 함께 아이고. 제가 계속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있고 깐더리님의 그 의견은 깐더리님 개인 의견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속상하네. 아유, 벌써 15일째야. 아이고. 네, 네, 수고 만나셨습니다. 아, 이 벚꽃 때문에 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학생 긴급농성 15일째. 아유. 그러면 오늘 오늘은 그냥 뭐 짤막한 그 인터뷰 방송이었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럴 줄 알고 여기 댓글 올렸는데 여기 아 버퍼 생겼어 아 이제 들었네 질문님 질문하세요 뭐 여기 너 바꾸기 해가지고 뭐야 이거 앞으로 해봐 방향을 이쪽으로 해봐 방향을 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기네 여기 지금